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너무 쉽고 귀여운 미피 토끼 반지 종이 접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흰색을 위로 가게 둔 다음에 반을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세요. 색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막힌 부분이 위로 가게 둔 다음에 앞에 두 장을 한꺼번에 반을 접어볼게요. 돌려서 똑같이 반을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 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반을 한 번 접어보고 이번에는 여기 끝에만 표시를 내줄 거라서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 한 칸만 꾹 손으로 눌러볼게요. 그리고 펴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펄럭펄럭이는 이 부분, 여기 첫 번째 선을 가위로 잘라줄 건데 여기 선 가운데까지만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토끼 귀를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그대로 접어주면 되고 이렇게 토끼 귀를 조금 짧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끝을 한 이 정도 잘라주고 양끝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종이를 다 펴줍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가게 둔 다음에 여기 이 귀 한 칸을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뒤를 돌린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접어줄 때 이 얼굴이 가운데 선이 딱 맞도록 접어주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시 뒤를 돌려서 여기 끝이 여기 오도록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앞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귀 끝을 이렇게 뒤로 한번 넘겨서 접어볼게요. 자, 여기서 펜으로 눈과 코를 귀엽게 그려주고 호호 불어서 잠깐 말려줍니다. 자, 말려주고 난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 첫 번째 한 칸을 접고 한 칸을 더 접고 한 칸을 더 접고 마지막으로 한 칸 더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끝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지 부분을 꾹꾹꾹 둥글게 눌러서 여기 사이 있죠? 사이로 쏙 넣어서 자기 손가락 사이즈에 맞도록 이렇게 맞춰서 끼워볼게요. 자, 테이프를 준비를 해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귀여운 토끼 반지가 완성이 됐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